안녕하십니까. 이제 해가 바뀌고 2023년도 그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이제 이번 강좌는 기본 강좌를 이제 강의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이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이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제 확인을 해보고요. 기본적인 어떤 이제 계산에 관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도 이제 같이 정리를 해드리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항상 처음에 스타트 들어갈 때는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 공부에 대한 것들은 이것도 습관이 붙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으니까. 초반에 한 달이 참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반복이라는 것이 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의에 들으시면 될것 같네요.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게 부동산학 총론이죠. 우리가 이제 기초 개념할 때 총론을 얘기할 때는 총론은 뒤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강론을 이해할 때 필요한 이제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총론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총론 안에서는 12페이지에 가시면 개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총론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개념인데, 요 부동산 개념도 시험상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페이지는 12페이지. 자,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제목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개념에서는 법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구분을 정리하고, 특히 법적 개념의 분류를 주의해서 정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량도 많지 않고 난이도도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딱 그대로 핵심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죠. 문항수는 한 문항 정도 나와요. 그리고 내용도 어렵지 않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득점을 해야 되는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분류할 때 가장 별도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법 제도적인 개념이에요. 요법 제도적인 개념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첫 번째가 협의의 부동산. 근데 요 협의의 부동산에 대한 이 구별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밑줄을 딱 치시는 거죠. 민법상의 개념. 왜? 출제할 때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요. 민법상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민법 제99조 1항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간주한다는 게, 그게 2항에 이제 명시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토지 및 정착물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토지란 얘기죠. 그죠? 이 토지라는 것은요, 무한히 연속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초 개념에서 부동산의 특성 배울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우리가 구성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육지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럴 것 같지만 토지 경제학에서는 강이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으로 분류하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다 같은 하나의 토지 자원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 인간의 필요에 따라 선을 나눠서 구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간의 국경이라든가 도계, 군계 또는 개인 소유 간의 경계 이런 걸 나눠서 구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경계가 구별이 되게 되면, 그걸 이제 필지별로, 지번을 붙여서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필지마다 지번을 붙여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한다라고 돼 있죠? 그것도 밑줄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라는 것은 토지의 등기 또는 등록 단위에 해당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기초 개념을 할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필지 중요한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거. 그래서 모든 토지는 이 필지별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그 다음에 이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있어요. 이 토지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는 우리민법 212조에서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정당한 이익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지구의 단면을 잘라봤을 때 수평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하가 있었을 때 이거를 무한대로 인식을 시켜주지는 않은 거고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요. 시대에 따라서 또는 나라에 따라서는 그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범위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에 관련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그 한도 내에서 미치지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까지는 미치지를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3페이지에 상단에 지문 5번을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이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는 것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권리가 수평 공간에 국한이 됐지만 이제 도시 지역을 가게 되면 이 범위가 확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이 미치는 이 공간의 범위는 제3차원 공간이자 입체 공간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필하거나 한 필의 토지를 분필을 하고자 할 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임의로 할수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런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봤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다시 언급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그래도 밑줄은 쳐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착물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 요 정착물에 대한 의의를 보시면요.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서 이동이 곤란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거기 우리가 그 토지에 부착이 되어서 그랬을 때 요렇게 주석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13페이지 하단을 가게 되면 거기 보면 단가로 1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이 이제 부연적으로 설명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교재를 읽으실 때 요렇게 주석에 대한 부호가 있으면은 밑에 교재에 요렇게 있으면 예, 밑에 요렇게 해서 여기 주석에 대한 것이 여기에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거를 보고 예,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착물이라는 건요, 토지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가식의 수목이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임시로 이제 심어놓은 수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뭐 이제 나무 같은 거, 꽃 이런 화원 같은 데 가게 되면 판매하기 전에 임시로 식재해놓은 이제 수목들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동산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죠. 정착물이 아니라. 왜냐하면 거기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밑줄 치시는 거죠. 가식의 수목이나 공중전화 박스, 판잣집 등은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간주한다. 예, 그게 작년 이제 33회 시험에 이게 출제를 했던 거죠. 다음 중에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래서 답이 가식 중인 수목, 예, 이렇게 출제했단 얘기죠. 그리고 경작수확물이라고 아시죠? 벼나 옥수수 같은 경우들은 경작수확물이기 때문에 토지로부터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산으로 우리가 간주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상태의 농작물도요, 판례상 독립정착물로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벼, 옥수수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구별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토지에 이제 부착이 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동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가식 중인 예, 수목이라든가. 예, 그래서 얘네들도 우리가 별개 이제 동산으로 보는 거고요. 경작 수확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 동산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다는 것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착물 안에서도요,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되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토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취급된 애들 정도는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또 밑줄 치시는 거예요. 자,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농작물들은 토지와는 별도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건물을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는데 영미법에서는 이 건물은 토지와 일체가 된 물건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법의 체계가 틀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예, 기억을 해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내용이 돼 있죠. 그래서 건물 쪽에 가게 돼, 거기 기억을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우리나라와 달리 서구에서는 건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용어상에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민법에서도 배우신 거지만 거기 우리가 용어로 돼 있죠. 명인 방법이란 토지의 구성 부분인 지상물이 토지의 소유권으로부터 분리돼서 타인에게 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춘 걸 얘기를 하죠. 명확하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름표를 붙여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펜슬을 둘러서 여기는 아무개 거다라고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 그것들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박스 밑에 가면 니은에 임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 임목도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나무도 비싼 나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걔들도 별도의 담보 능력도 갖고 있고, 그래서 걔들도 독립된 물건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 그 얘네들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라고까지도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예, 뒤에 가게 되면 부속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게 일부러 간준 애들이 종속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속된 의미가 뭐냐면 토지에 이 부착이 되거나 연결이 된 이후서부터는 토지로부터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는 애들을 얘기한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목이라든가 교량, 터널, 담장 이런 애들은 토지에 부착이 되거나 연결이 되면 이 토지로부터 분리해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 참고 안에 보시면 자, 동산 나와 있죠. 판잣지, 컨테이너 박스, 가식 중에 수목. 예, 이런 애들은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부착되어 있지 않는 기계 등이나 기타 이동이 용이한 물건은 정착물로 볼수 없으니까 동산으로 봐야 된다. 예, 거기 항목도 밑줄 쳐 놓으시는 거예요. 동산에 대해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토지 및 정착물에 대한 거는 이제 부동산은 예, 토지 및 정착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위에 물건은 동산이라고 그랬을 때 33회 시험에서 처음으로 그 동산에 관련된 거를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나오고 끝나느냐?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번에는 박스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애들과 동산으로 취급된 애들이 있죠. 같이 묶어놓고 분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정착물 그려놓고요. 가로 열고 픽스처라고 돼 있는데 건축 설비 개념이라고 돼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 얘기하는 정착물은요. 우리 민법상의 정착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미법상의 설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미법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우리나라와 같이 독립된 물건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의 일체로 된 물건으로 취급을 해요. 그런데 여기 건물 안에 부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설비 있죠? 예. 얘들이 중개 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구별할 필요성은 있더란 얘기예요. 그 내용이 예,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정착물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영미 부동산학에서의 정착물, 그래서 영미 부동산학에서의 정착물이라고 할 때는 원래는 동산이었으나 토지 또는 건물에 부착돼서 분리시키기 곤란한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 재료상 앞에 놓였을 때의 욕조는 동산이에요. 분리된 동산. 근데 얘가 이동해서 여러분 집에 욕실에 딱 부착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정착물로 바뀌는 거죠. 이상할 때 두고 가는 거지. 뛰어가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미 부동산학에서 이 픽처라고 얘기를 할 때는 예, 우리가 정착물이라는 개념보다는 설비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일반적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착물을 갖다가
구별하는 이제 기준이 이제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구분 기준에 이게 의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왜 구별을 해줘야 되냐면요. 필요성은 예. 요게 중개 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 동상과 정착물을 이제 구분하듯이 예,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구분 기준을 보게 되면요. 예, 첫 번째가 부착 방법이에요. 예, 이 물건이 부동산에 이동해서 부착이 됐잖아요. 예, 근데 부착된 물건을 갖다가 제거를 할 때, 예, 손상이 발생하면, 예, 그러면 정착물이에요. 손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예, 기능 면에서 효용에 지장을 주게 되면 걔도 정착물로 볼 수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돌리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걔가 존재하지 않으면 식수가 제공이 안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구별인데 이 부착 방법에 대한 것들은 시험상에서 아직 인용된 적은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33회까지 오는 동안에 한두번 정도만 인용이 됐는데 모의고사 등에서는 가끔 활용할 수 있으니까 구별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설치한 의도라고 돼 있죠. 예, 물건을 설치했을 때 이런 거죠. 아, 여러분들이 거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만 예, 교재에 보시면 이거 박스 안에 임대 아파트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있죠. 그런 이제 임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설치를 해놓은 거죠. 그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다 틀리잖아요. 우리가 요즘 왜 원룸 같은 데 보면 왜풀 옵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웬만한 뭐 TV, 뭐 세탁기, 냉장고 기본적인 사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1인 가구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 오히려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 같은 데 가게 되면요. 웬만한 가구나 이런 것들은 다 비치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해외 이주 나가시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오히려 그런 게 시스템이 잘돼 있는 나라인데 잘 모르고 우리나라 생각해갖고 짐을 바리바리 싸고 갔는데 가서 봤더니 모든 이제 뭐 주택들이 그런 게 기본으로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갖고 갔던 것들이 처치 곤란해서 그걸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그걸로 고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 나온 대로 예, 만약에 이제 임대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애들이 있죠. 예, 그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 임대 아파트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되면 같이 따라와서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리가 정착물로 간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생활을 편의해서 설치한 것도 있죠. 예,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새로 들어가 살때 가스레인지 뭐 전자레인지 설치하잖아요. 근데 또 이사 갈때 두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띄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은 동산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디귿을 보시면 물건의 성격이에요. 얘가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그 물건이 특정한 어떤 이제 용도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부착이 되었다 그러면 걔도 그냥 정착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나 성당에 이제 예배용 왜 우리가 책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예배용으로 제작이 된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공부하기에는 좀 부적합하죠. 이렇게 경사가 있고 이게 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 당사자의 관계라고 그래서 대부분 임차자 정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임차인의 정착물을 보면은 거래 정착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약국 같은 데 가게 되면 진열돼 있죠. 그러면 약국에서는 약을 이렇게 쭉 진열하고 판매 또는 찾기 용이하기 위해서 진열을 했지만 이사를 갈 때는 약국이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다 가지고 가죠. 예, 그래서 그런 거래 정착물이라든가 농업 정착물은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을 할때 편의를 위해서 주변에 간이 창고라든가 뭐 간이 축사라든가 이런 걸 지어 놓을 수가 있겠죠. 예, 나중에 계약기한이 끝나면 다 철거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가사 정착물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가서 살때 커튼 블라인드 이런 거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사 갈때또 떼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차자 정착물은 동산으로 간주한다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임차인이 우리가 설치한 정착물은 예, 이게 동산으로 간주한다는 거. 예. 요것도 하나 예, 구별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기 세 번째 줄에 가게 되면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설치했을 때 내가 현재 이 집에서 세를 살면서 내가 편의를 해서 설치는 했는데 나중에 이사 갈때 띄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임대인에게 고지를 할 때는 예, 그거는 이제 동산으로 보지 않고 정착물로 간주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 설치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설치하면 정착물, 임차인이 설치하면 동산,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협의의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있어요. 광의 부동산이라고. 그래서 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합한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얘기할 것이고요. 여기 있는 이제 준부동산일 때, 자, 우리가 이제 기초 개념에서 얘기했었죠. 준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뒤에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특수한 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동산인데 개별법에 의해서 얘네들도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추게 돼요. 예, 그럼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 있는 협의의 부동산이 있죠. 토지 또는 건물 이런 애들은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확대시켜주기 위해서 준부동산이라는 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도 개별법에서 별도의 등기 또는 등록수단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도 이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준부동산은 성질상 부동산으로 볼수 없으나 재화의 관리의 입장에서 볼때 등기 또는 등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광의 부동산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들이 저당권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들도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네, 그래서 여기 종류까지는 뭐 지금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얘들도 우리가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공시사를 갖춤으로써 얘들도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는 얘기는 얘들도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나중에 얘들을 평가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제 감정평가 쪽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가 이 부동산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때 법률적 개념도 있고 경제적 개념도 있고 기술적 개념도 있는데 단독적으로 문제를 뽑아낼 수 있는 건 일단 이 법률적 개념이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2절을 가게 되면 경제적 개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도 거기 가만히 보시면 출제된 회차 같은 것들이 표시가 되는데 얘들도 물어보기는 물어봐요. 예,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을 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경제적 개념이 있을 때 경제적 개념은 토탈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로 구분하는데 경제적 개념을 우리가 구별하는 이유는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또는 경기 변동 있죠. 예, 이런 것 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분한 개념이 경제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는요, 얘가 이 자산으로도 또는 자본으로도 또는 생산재로도 예, 또는 소비재로도 또는 상품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물리적 측면에서는 공간이라는 걸 제공해요.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필요한 거를 생산하거나 또는 뭐할수 있다, 소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상에서는 부동산은 생산재이지 소비재는 아니다라고 해서 틀리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부동산 속성 파트에서 또 추가로 정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종류 정도는 구별해 주시는 거.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사서삼경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경이라는 거예요. 다섯 가지로 돼 있다는 거.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이라고 돼 있어요. 기술적 개념은 네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공간, 자연, 그 다음에 환경, 예, 위치.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박스에 얘네들을 다 주고는 다음에 물리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을 올바르게 구별한 걸 찾아라.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는 기본적으로 구별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이 토지라는 거는 부동산은 우리에게 뭐를 제공해 주냐면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공간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가질 수 있고요. 이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생산할 수도 있고 또는 소비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공간으로 인식할 때이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돼 있다. 그죠? 표현은 안 좋죠. 사기 이렇게 해서. 근데
5경, 4기, 5경. 예, 그래서 네 가지,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는 것은 예,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거는 우리나라의 김용진 교수가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활동을 할 때 항상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복합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간에 미치는 이 소유권의 범위를 인식할 때 이것도 법률적으로는 어디까지 인식을 해주느냐. 경제적으로는 이 공간에 미치는 이 권리가 어디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 공간을 활용할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을 활용할 때도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고요. 개인 간의 거래라든가 국토를 이용하는 관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이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복합 개념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앞으로 복합 개념이라고 얘기하면요. 법과 경제와 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이해란 얘기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나왔던 예를 하나 보시게 되면 하단 박스에 예제 나와 있죠.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근데 1번을 봤더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틀린 거는 3번이죠.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을 말한다고 했을 때 기술적 개념은 공간, 자연, 환경,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물어보는 게 주로 구별할 수 있냐를 물어보니까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 밑에 가게 되면 이 5번 지문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이 될 때 이걸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우리 교재 17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복합 개념, 복합부동산, 복합 건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건요.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요. 건물이 있으면 얘네 별도에 따로따로 등기해요. 얘도 등기하고 얘도 따로 등기해요. 그러니까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하는데 얘네를 대상으로 만약에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할 때는 따로따로 거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의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복합건물이라는 거는 주상복합과 같이 하나의 건물에 둘 이상의 용도가 예,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복합건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거는. 예, 그래서 이걸 인식할 때는 주상복합과 같이 하나의 건물에 예, 여기 가게 되면 여기 상업적인 거, 주거적인 거 이렇게 예, 인식이 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밑에 가면 이제 기출 지문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보시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좁은 의미라는 게 협의잖아요.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5번에 가게 되면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틀리겠죠. 임차인의 정착물은 동산으로 간주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설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을 가게 되면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그러면 틀리죠. 생산재이자 소비재로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OX 지문을 가지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19페이지를 가서 보시면은 예, 다시 이제 주요 기출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자, 1번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출제했을 때 자, 5번을 가서 보시면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건 없다? 그럼 틀리죠. 예, 대표적인 게 이제 건물 등 명의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이게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들을 주로 냈다가 예, 33회 시험에서는 동산 있죠. 정착물과 동산에 대한 것을 구별할 수 있냐까지 냈으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영역까지 우리가 조금 더 플러스해서 정리해둘 필요성은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20페이지에 가서 문제 4번 보시면요. 더 간단하죠.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고르라고 그랬을 때. 그럼 이거는 이것만 구별해도 풀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4번의 환경이 되겠죠. 여기.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제목만이라도 명확하게 구별해도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주는 게 이런 기본적인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을 때, 예, 조금 더 들어가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 첫 시간이어서 이제 개념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드려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분류에 대한 것들을 또 상세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 속성,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